자, 오늘 대은이가 앞장서 오키나와에 있는 지바롯데가 지금 캠프지로 사용하고 있는데죠? 네. 너가 알지? 아, 근데 나는 여기 안 와본 것 같아. 진짜로? 아, 다른 데 있었어? 네, 저는 캠프가 딴 데 있었어요. 저 약간 섬 같은 데 진짜 밖에 이식하기시라고. 근데 우리 오늘 돌아다니시니까 대은이 다 알아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씨, 다 몰리는 거 아니야? 이대현 삼아! 아무도 모르고. 이대현 삼아 왜 이렇게 살이 쪘어요? 지바롯데 저번에 갔을 때는 알아봤어. 오늘 롯데자이언츠 팬분들 70분 오셨대. 롯데자이언츠 응원단이 지금 왔습니다. 아, 창피해. 형, 근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나 사사키 던지고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어, 사사키, 이거 찍어야 돼. 죽지 못한 살. 사사키, 초고 던진다. 150다. 뭐야, 150다. 거짓말이라고 해줘. 놓자마자 사라지는데? 아니, 저거는 뭐 가볍게 툭 치면 되지. 야, 이대훈 지바롯데 시절도 150 다 던졌잖아. 아, 55 던졌죠, 55. 야, 너보다 안 나와. 152밖에 안 나와. 질발하겠다. 지금 내가 가도 치겠는데? 아, 형은 안 돼. 지금 상태로 안 돼, 형은. 오! 오! 윤동이. 저! 우리 동이 안타. 와. 야, 우리 전준우가 하나 해결할 거야. 안타, 안타, 세리라, 세리라, 롯데 전준우. 야, 지바롯데 응원가는 거 몰라? 이해 못지. 어, 집으로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오, 역시. 오. 야, 오래됐잖아. 집으로 때 측에서 아는 척해. 오, 수고이네. 같이 선수하다가. 아, 진짜? 근데 지금 같이 했던 사람 중에 그 직원 쪽으로 있는 애들이 꽤 있더라고. 오. 세영이 초고 145 예상. 못 나오지. 저기 조금 나온다. 맞잖아. 와, 145 치킨 거야? 어. 형 어떻게 알았어? 세웅이는 무조건 145 이상이야. 세웅이는 대표팀에서도 선발 많이 하고 대표 에이스이기도 하고 국가대표 대항전이 될 수도 있는 선발 맞대결이니까 관심이 크잖아. 선수들 또 언론 이런 걸 잘 찾아보는데 맞대결 한다고 사사키로 맞대결 한다고 워낙 얘기를 많이 해서 신경 쓰고 있을 거야. 아, 무조건 힘 들어가지. 어. 힘 들어가지. 그리고 일본 팀에서도 박세웅 무조건 알아. 알지. 대은이 너 지바에 있을 때 한국 상대로 던진 적 있어? 캠프 때? 아, 없었던 것 같아요. 없어? 네. 상대 있으면 힘 들어가잖아. 야, 다음 타자 누구야? 1번? 저기 51번. 야마구치래. 야마구치? 다마구치 친구. 얼마나 키웠어? 대은아, 너 저기서 쳐다보잖아. 9년 전. 누가? 저기서 지바로 보여서. 야, 왔다. 맛있네. 왜 얘기해? 괜찮아. 아니, 아니. 어차피 말이 안 통하는 게 얘기 못하지. 이거밖에 못하지. 야, 말이 안 통하는데 코라 잡는 이거 전화로 돼? 지금은 수화로라도 어떻게 되지 마. 몸을 써서라도. 어차피 얘기 못해. 우리 통화로 해. 우리 통화로. 길게 못해. 이게. 근데 전화하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전화하면서도 이렇게. 어, 이렇게. 같이 선수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 말이 안 통하니까 악수하고. 아, 완전 친했어요. 막. 완전 친하고 같이 밥 먹고. 완전 친하기에는 인사가 1초밖에 안 되는데? 아, 지금 우리 촬영하고 있으니까 가는 거지. 형, 완전 친하다 해도 이름도 모르는 애한테 뭘 말해. 이름 뭐야? 아베. 지금 투수도 친했어요. 저 같이 했던 친구. 진짜? 응. 보통 이렇게 연습 경기 빠뜨리고 보시는 거 아니, 원래 캠프 때 그 사람들 초청해서 캠프 와요. 한 100명 구단별로 다 그 팬들이 신청해서 캠프에 합류하는 거지. 아까 그 아까 일본. 인사하고 간 친구 16년에 한국 식당에서 같이 밥 먹고 친했다니까. 아베, 내가 아베라고 했잖아. 근데 이러고 있어? 어? 저번에 밥 먹을 때는 뭐라 그랬어? 그냥 밥만 먹었네. 아니지. 그때는 일본어 잘했지. 누가? 지금은 다 까먹었지 내가. 밥 먹을 때 이제 얘기했지. 오이시 노아리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사요나라.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 좋을 땐 좀 좋은데 안 좋을 땐 계속 이래. 우리 어렸을 때 그러니까 형들이 이렇게 게스트 라인업 시합 나가잖아. 비 쏟아지면 우리 준비하잖아. 비 대신 맞으러 수비 나가야 돼. 진짜 서러워. 진짜 훈련 와서 연습 경기 하실 때는 전력으로 다 하나요? 그럼요.
전력을 다하죠. 근데 약간 차이는 있어. 그냥 뭐 약간 베테랑이고 완전 주전들은 조금 컨디션을 맞춰서 하고 이제 내가 자리를 꼭 경쟁해야 하고 들어가는 선수들은 100% 200%로 해야지. 그러니까 난 항상 300%로 했지. 형 자리가 있었잖아. 300%를 한 게 그거였어? 아 저희가 이제 사사키 로키 경기도 봤는데 1이닝밖에 안 던졌어. 와. 그래서 이제 여기 경기도 웬만큼 보고 저희는 고친다 야구장으로 한번 가려고요. 지금 한화랑 한신 타이거즈 2군이랑 지금 경기라고 있기 때문에 거기 또 우리의 또 유현진 선수도 있고 지금 보러 아, 또 바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그 야구장이 엄청 많겠다. 고친다잖아. 김성근 감독이 있을 때 고친다 야구장 해가지고 그 이름이 좀 묘하게 웃겼어요. 그렇죠? 맞아. 뭘 그렇게 고쳐. 다 거기서 다 고쳐졌네. 어, 이제 다 고쳐졌지. 네, 가시죠. 유현진 어디 가냐고. 어디 가냐고. 벌써 가냐고. 훈련 끝났습니다. 훈련 끝났다고 가는 거야? 훈련 끝났으면 가야죠. 왜 가? 가면 안 돼. 야 태양아 니네 벌써 가? 오랜만에 잘 어울려 유니폼. 어디 가냐고. 너 찍으러 왔는데. 사사키 로키 보고 왔어. 아 롯데 시원하다. 어, 사사키 로키 초구에 156, 140, 150 안 가더니. 야 우리 현진이랑 사진 한번 찍자. 우리 너랑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입고 왔잖아. 저기요. 아 김성희는 최고다. 어? 할게요. 어? 하나 둘. 이 고친다 구장에서 제가 이 3년 동안 고쳐지지 않았죠. 훈련을 열심히 했던 곳. 뭘 고쳤죠? 고쳐지지가 않았어. 최근 아니 한화 선수들하고 제일 친한 것 같아요. 전 지금은 텐션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유, 그럼 어. 가시죠. 아유, 지금 오늘 한신 타이거즈 2군이랑 지금 경기라고 있어요. 오케이. 아니 뭐 파는데 뭐 안 먹어? 그만 먹으라고. 그만 먹어. 이 고친다 구장이 저기 라이트 뒤에가 불펜장. 아 저기. 저기 이제 김성감님 들어오면 이제 못 나가는 거야. 불펜장에서 피치가 나. 진짜로. 거의 독방 수준이네 저기는. 어. 개수? 없어. 그냥 그만 할 때까지 하는 거야. 야, 강민이 진짜 대단한 거야. 나보다도 나이가 많은데 지금도 뛰고 있으면 와. 그렇지. 지금도 뛰고 있으면 진짜 얼마 안 남았네. 어, 내 동기는 그렇게 보니까 내 동기는 싹 없어졌어. 위로는 내 위로? 어. 없지. 아무도 없지. 맞아. 내가 현역 때 같이 뛰던 선수가 배영수, 이범호, 김주찬, 강영식. 아, 이범 호라니. 아 이범호 감독님 참 범호 감독님 어저께 그렇게요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인터뷰까지 해주셨는데. 아 그렇지. 아 하주석 유격수 하주석 투수 김범수 삼루 노시환 1루 최은성 2루 문현빈 범수 진짜 캐치볼 하면 얘도 돌덩이 던지는 것 같아. 무서워. 얘랑 캐치볼 하면 무서워. 보고 싶다. 누구야? 보고 싶다 김범수. 저 원래 저런 응원가 저거 있었나? 아니 없어. 형 근데 투수가 던지면서 저렇게 소리 내잖아. 으이차. 그러면서 변화가 왜 던지는 거야? 그런 심리 상태는 뭐야? 아 근데 어? 직구 던질 때보다 변화구 던질 때 소리가. 그러니까 사사키 로키도 막 으이차 하더만. 그거는 어, 인정. 어. 150이 넘어가잖아. 야, 156 던지면 당연히 소리 나야 돼. 기분 나쁘게 해야겠다. 한번. 일부러 소리 내야겠다 이거. 좋은 팁이다. 너? 최근이냐고 고등학생한테? 근데 나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힘을 줘야 되긴. 나와. 뭐가 나와? 입에서 나오는 거지? 어. 밑에서 나오면 큰일 난다. 그럼. 싸우면 안 돼. 그래서 가끔씩 기저귀 차고 던져. 오! 역시 여기 다 있네. 여기 다 있어. 어이. 하나 이글스 정우성 잘생겼어. 엄청 잘생겼어. 봐봐 비슷하잖아. 비슷하잖아 지금. 서울의 봄. 서울의 봄. 할만해? 네. 신화교차 올해 선정 나야 되니 무조건 나야지. 한번 등판 하셔야죠. 등판? 네. 나 98kg 던져 지금. 영국이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살 많이 빠졌지? 오 씨. 왜 이름 안 해? 아니 써있잖아 써있잖아. 아, 서 있구나. 야, 진짜 생각지도 않은 답이 나온다. 한글이. 어, 저기 이름이 외자시네. 박상.
박 재상이잖아. 알어. 나온 데가 없잖아. 어? 황준서다. 황준서. 여기가 이번에 전체 1번. 1집. KBO 전체 1지명이지. 그렇지. 5선발 후보. 와, 이걸 또 실제로 보네. 오우, 나이스 볼. 안녕하세요. 대은이 보는 사람마다 어떤 줄 알아? 대은이 보는 사람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구단 돌고 있는 거네. 상황. 지금은 이제 클리닝 타임, 오후에 끝나고. 지금 그래서 선수들하고 다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클리닝 타임 이제. 상원이 던져? 좋았어. 김태형, 투수하게? 그게 무슨 스위퍼야. 은퇴하고 사회냐고 해서 하자. 일선발 시켜준대. 투수는 은퇴하고 사회냐고 해서. 스위퍼 장착돼 있대요. 올해는 홈런 17개만 쳐. 좋았어. 인원이는 한 20개 치면 되고. 들어가고 나서 돌렸어. 공 끝이 진짜 좋다. 오선발 되겠네. 와, 끝났어. 그러니까 제구가 좋아. 하나이니스 선발진 좋아. 한신 타이거즈가 일본 팀에서 가장 인기 많냐? 요미우리 아니야? 요미우리가. 그러니까 한신 타이거즈는 약간 롯데 같은 느낌이야. 한신이 어디에 있는 거지? 한신에 있지. 한신 포차에 있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이니스 이긴다 무조건. 이렇게 저희가 이제 2024년. 이제 캠프를 돌아봤는데 올해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벌써 몸이 다 준비가 된 거 같아. 그럼 이제 한국들랑 바로 시범경기잖아. 그렇지, 그렇지. 올 시즌 야구가 근데 진짜 재밌을 거 같아. 좋은 신인도 많고. 그러니까 재밌을 거 같아. 아, 나는 여기 한화 투수진 유현진이 복귀하면서부터 완전히 지금 구멍이 없어. 거기에다 오늘 황준서 봤어요? 포크볼? 그러니까 우리 또 크보 졸업생에서 이렇게 야구 흥행을 위해 또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하십니다. 아, 일본이 다르네. 우리가 일본에 있지만 한국에서 보신다고. 아, 그렇지. 아, 일본에 이게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잘 부탁드립니다. 크보 졸업생 구독 좋아요. 가자. 이제 빨리 갑시다. 이대훈 저거 먹어야 된대 지금. 아, 추워. 저기 한번 먼저 먹어보자.